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BG 인디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카르풀로 있다고 왔습니다. 요즘에 카르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실력을 한층 한층 한 단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리뷰로 왔습니다. 오늘 차가 이제 12시 되자마자 차가 나네요. 마, 배치 자지 마라. 자지 마라! 자지 마라! 그래, 잘 일어났네. 지금 리뷰하고 있잖아, 임마. 눈치 없이 씨부레 왜. 고란 떨어지고 짜리고. 아 죄송합니다 형님들, 갑자기 자길래. 예.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마 눕지 마라. 아 일단 예, 그대로 진행할게요 형님들. 아 계속 자네요. 예. 카르풀이 이제 차가 나왔습니다. 오늘 무슨 차냐면 바로 야옹입니다. 이제 야옹이 카트바디가 아이템 카트바디로 이제 나왔고요. 레전드 그리고 꾸미기가 가능하고 현재 레벨 5를 업그레이드를 해놓은 상태고요. 오른쪽에 드리프트 수치를 보시면요, 드리프트 665, 가속력 706, 커브 674, 가속시간이 736, 그 다음에 게이지 속도가 645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바로 이거죠. 100% 확률로 일반 바나나 지뢰 방어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일반 바나나 피격 시 100% 확률로 부스터가 생긴대요. 세 번째는 100% 확률로 대마왕을 방어를 해줘요. 그래서 대마왕을 잘 이제 컨트롤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템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폭탄 밀타리를 이제 계속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약간 이게 또 레전드 카트 아이템이고 1대장이 아닐까, 이 카트 바디가 좀 예상은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일단 드라이빙을 누르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에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사실 카르풀에 여러분들 또 아이템은 제가 잘 안 해봤거든요. 아린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양이 카트를 타고 우리 끙끙이를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출발했고, 그리고 아이템전은 아이템을 잘 먹어줘야 돼. 아이템을 야 사이드 타라 물 친다 사이드 타라 물 다 잡았쥬? 어 아니야 미안. 물거리를 어떻게, 물거리가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어 지금이야? 아 좀 더 머네. 있고. 야, 빨리 올라왔나? 왜 이렇게 많어? 아 이거 자석 아이템 필요한데. 그렇구나. 아! 세트 당했어. 아 나와라 이 끙끙 이 새끼야. 그럼 자 물폭탄 피해서 이쪽으로 갈게요. 자 지금 공격만 없이 간다면 어 부서있다 됐다 1등! 탯날 만나요 좋아요 스윙키 살아있는 최고의 마무리 이 플레이를 시청자분들께 바칩니 다이 아이템 쉽네요. 자 아이템 다시 가봅니다. 자 일단 또 미사일 아이템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조준이 가능해. 조준이 가능하.. 아! 싸시 그래. 일단 떨어졌으니까 싸야 돼. 일단 이렇게 조준하다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씨뿌리야 진짜로. 계속 조준할 필요 없다 이거지. 이렇게 딱 조준만 하고 있다가 바로 딱 누르면 바로 이렇게 탕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앞에 쌓아야 되는데. 아 바나나 안 밟았나? 방금 바나나 밟은 거 아니었어? 약간 속도 줄이면서 빨리 가라 물거리 지준다. 가라. 자 물팔이 맞아주고 물 던지고 물 하나 더 던지고 다 잡았쥬? 바로 애들 다 잡았습니다. 보셨습니까 형님들? 애들 다 잡았습니다. 바로 이러면은 아 맞다 잠깐만 근데 야 잠깐만 이거 아이템전은 1등한 팀전은 1등하는 게 이기는 거 맞나? 1등하는 게 이기는 거 맞죠? 아이템도
그 바나나 나왔다. 으악! 어! 안 돼! 아, 쟤 부숴야 탈 수 있어요? 아, 이 바나나를 쓰고 내가 밟으면 되잖아. 바나나를 내가 쓰고 밟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부숴 생기네요. 자, 확인. 다리. 그리고. 와, 되게 나. 공격 아이템 되게 나 날라오는데. 야, 저 우리 팀 좀 힘들다는데. 한번 나보고 아니. 와, 거리가 안 된다. 아, 잠깐만, 이게 일단 따져보면, 아, 좀 올라가라, 무슨 일이 많아. 1등 지금 앞에 있거든요, 일단. 아, 1등 미사일 안 되는데, 거기 뭐를 봐. 물! 맞았나?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물 맞았어, 물 맞았어! 꽂혀! 꽂혀! 그렇지! 그렇지! 나와라! 와, 역전은 대박! 내가 앞에서 혼자 이거 버텼어, 진짜로, 이거. 우리 팀, 많아! 그래, 굉장한 실력이라 해야겠다, 이거는. 그냥 이거는 약간, 보너스 경기로 뛰어달리기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고양이 카트 타고 이제, 스피드전에서는 어떤지 그냥 약간 보너스 경기로 달려볼게요, 이거는. 자, 집중. 캐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귀엽다. 어,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순간, 헷갈렸어. 뭐 이 정도면은 캐리 아닙니까 형님들?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주인이 뭐 그냥 스무패스입니다 형님들. 네, 이 정도면은 절대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 팀도 일단은 풍선에다가 그 패스를 끼고 있네요. 네. 달려 달려. 아, 지르기를 왜 안 타노? 지르기를 안 타네요. 아, 설마 잡히겠지. 거리 싼머리기 때문에. 아, 당연히 1등이지. 자, 이렇게 해서 스피드 정도 바로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자, 일단 오늘 카테바디를 야옹이 카테를 이제 시승했는데요. 일단 아이템에서는 굉장히 일단 아까 이거 디자인도 이거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뒤에 발바닥 고냉이 발바닥이 있고요. 이렇게 아이템 카테에서 굉장히 현재로서는 아마 1대장 카테바디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귀엽고 깜찍하고 이쁘네요. 그리고 이런 것도 보여드려야 돼요. 꾸미기. 우리 또 BK 형님께서 유튜브 우리 구독자분들, 팬분들 또 이렇게 페인트도 이렇게 페인팅하는 것도 보여드리라고 현질하신 걸로 이렇게 돌리라고 또 허락 맡았습니다, 형님들. 네. 제가 돌려볼게요. 네, 색깔을. 분홍 색깔 뜰 때까지. 어? 아, 이거 구입해도 돼요, 형님? 어, 뭔가 되겠죠? 예. 네, 또 BK 형님께서 하라 했으니까. 아, 이렇게 계속 돌려. 건전지 이거 돈을 써서 뽑아야 되네, 결국은. 이거 펜스콜로 이거. 계속 이렇게 건전지 주는 거야? 어! 야, 야, 지금 돌리면 안 돼, 지금 돌리면 안 돼. 뽑았어, 뽑았어, 뽑았어! 야, 여기서 잠깐만, 타임!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이거 핑크를 누르면 이거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뽑았다 해서 돌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그대로 나가도 안 되죠. 저장을 눌러야지 저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저장, 저장. 자, 이러면은 이제 여기 방금 검은색에서 이렇게 두 개가 생겼어요, 맞죠? 어, 핑크 귀엽네요. 예. 어, 갑자기 왜 우리 끙끙이가 보고 싶냐? 잠시만요 형님들. 아니, 갑자기 고양이 같은 보니까 형님들 이게 약간, 아, 제가 끙끙이가 갑자기 보고 싶어가지고 요새 끙끙이 또 이제 유튜브에 좀 출연을 잘 안 했는데 안녕하세요 끙끙이에요. 아, 근데 끙끙이랑 약간 닮았는데 얘들아? 그지?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너 어디 가나? 야야 그 커피 먹지 마라. 야, 너는 고양이야 고양이요. 그 커피는 먹으면 안 돼, 알겠지? 너는 커피 한 잔 마시면 안 돼요. 너는 사료를 먹어야 돼, 사료를. 자, 아무튼 형님들 일단은 영상 찍다 죄송한데 이 야옹이 카트바디를 보니까 예, 끙끙이가 갑자기 보고 싶었어, 진심. 갑자기. 자, 아무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고양이 카트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 마.